안녕하세요. 실바의 뉴스 소셜미디어 기자 김재수입니다. 경기도 북부 고양시에 위치한 시니어 모델 교실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제2의 노을빛 인생을 위해 바른 자세와 워킹,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자신의 건강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시니어 모델 교실에서 모델 기초 과정을 배우고 있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허리가 전국의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걸음을 통해서 체험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못되었는데요. 저에게 뭔가 했다는, 제 몸에 뭔가 했다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시니어 모델 교실 오픈 축하하는 무대에 직접 섰던 윤선모 시니어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델을 희망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을 치는 바람에 이제 걷는 연습과 훈련을 위해서 이제 워킹 교실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르게 몸을 펴서 또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걷는 훈련, 정말 즐겁고 어떤 운동보다도 우리 정말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는 거를 결코 슬퍼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그 연륜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원래 패션 모델은 그 패션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시니어들은 패션과 더불어서 건강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노년이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사회가 밝아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니어 모델 겸 노을빛이 더 아름답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곳 시니어 모델 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박미옥 원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느끼신 시니어 모델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여행에서 말씀드리면 힐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쇼를 하고 또 무대에 서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이는 노을빛이 더 아름답다.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지기까지 비유를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경빛을 보드리면서 지는 그 노을빛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저런 노을빛이 돼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처음 할 때는 이 나이에 저런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공의 열쇠인 쌍기역 8개가 떠오릅니다. 평소에 꿈꿨던 아름다운 노을빛 인생을 위해 잠재된 길을 간직한 채로 깡 좋게 시니어 모델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바른 자세의 워킹 등을 통해 골을 만들어가며 질긴 도화줄 끈 같은 끈기와 끝장을 보겠다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며 아마도 그들은 이미 즐길 줄 아는 전문가인 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꾀를 갖추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당당한 제2의 노을빛 인생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 고양시 시니어 모델 교실 현장에서 실바의 뉴스 소셜미디어 기자 김재수였습니다.